안 가봐서 갑자기 눈이 안 떠지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 뇌 동맥류가 파열하기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위험 사인. 아.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네. 하는 사인이라고 보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원 TV에 엄청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뇌혈관 수술만 무려 1,000건 이상 집도하신 뇌혈관 분야의 권위자시고요. 또 의학 박사이자 신경외과 전문이십니다. 참프로라고 병원의 정지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네, 뇌혈관 수술 1,000건 이상 하셨으면 뭐 굉장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 사실 뇌혈 질환하면 뭔가 남의 이야기 같은 얘기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네. 요즘에 이 뇌질환이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환자들 보다 보면 좀 젊은 환자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빈도로 따지면 뇌혈관 질환이 이제 압도적으로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뇌 종양은 이제 한 10만 명당 뭐 두 명, 세 명 뭐 있는 병이라고 하면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뇌동맥류 이런 병은 한 100명에 두세 명 있는 진짜 흔하네요. 네, 네. 그런 병이기 때문에요. 뇌혈관 질환이 좀 더 흔하게 우리가 만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뇌혈관 질환하고 다른 질환 병들하고의 어떤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른 병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각 증상이라는 게 좀 있죠. 맞아요. 뭐 위가 조금 속이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해진다 이러면서 이제 뭐 해보니까 뭐 위암이다. 뭐 가슴이 좀 뭔가 답답하다, 뻐근하다 하니까 나중에 심장 질환이다 이런 증상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나 뇌혈관 질환들은 특징적으로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네. 혈관이 한 70% 80% 이상 막혀도 보통은 아무 증상이 없는 없죠. 경우들이 많고요.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뇌동맥류 네. 이런 병도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2단계에서는 전혀 무증상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은데 네. 만약에 이제 이게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미 심각하죠. 심각한 상태가 되는 네,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뇌가 보내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뇌질환이 있을 때 이제 모르면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또 알면 도움이 되는 의외의 증상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 가지. 네.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하는 뇌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뭘까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벼락두통입니다. 아, 벼락두통. 네. 벼락두통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마치 천둥벼락이 치는 것 같이 네. 마치 망치로 그냥 머리를 맞는 듯한 네. 그런 극심한 두통, 갑자기 발생한 두통 환자분들께서 보통 평생 처음 느껴보는 양상의 두통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두통인데요. 이런 두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떤 상황에서 주로 많이 생기냐면 뭐 네. 예를 들면 뭐 화장실에서 힘을 준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든다든지 고개를 숙이고 뭐 이렇게 방바닥을 청소를 한다든지 또 요즘에는 그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뭐 운동을 하고 뭐 무게를 드는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런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런 벼락 두통은 네. 저희들이 이제 뇌동맥류라고 그래서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이제 혈관 벽이 점점 마치 꽈리처럼 풍선처럼 부푸는 병입니다. 네. 평소에 증상이 없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네. 상황에서 네. 이 동맥류가 탁 터지게 되면 뇌출혈로 인한 그걸 저희가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TV 드라마에서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뭐 흥분하고 화내다가 네. 억 하고 뒷목 잡고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네. 이 뒷목을 잡는 게 바로 그 지주막하출혈이 생기면 뇌막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네. 뒷목이 아프면서 뭐 구토를 하고 뭐 심하면 의식도 있는 그런 증상을 보이죠.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뒷골땡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계 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진료실 오시는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이제 네. 나 너무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뭐 혈압이 뭐 높았다 뭐 이런 네. 얘기하고 혈압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픈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웬만큼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직접적으로 두통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뭐 혈압이 한 190, 200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은 네. 혈압 자체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네. 하지만 좀 젊으신 분들 있죠. 네. 한 30대에서 40대 네. 없었던 혈압이 이제 점점 고혈압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머리가 좀 맑지 않고 뒷목이 좀 묵직하고 뻣뻣하고 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혈압을 재보면 150, 160으로 이제 고혈압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중에는 저희가 굳이 머리 아픈 두통에 대한 진통제를 쓰지 않고 네. 혈압만 잘 조절해도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머리가 아프시고 하시면 혈압 관계 근데 이게 단순한 혈압 때문에 생기는 두통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다른 뇌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지는 병원을 찾으셔서 한번 네.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장 병원 가야 하는 뇌가 보내는 SOS 신호 두 번째는 뭔가요? 두통이 생기는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모닝 헤데이크라고 그러죠.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그때 두통이 머리가 아픈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두통보다 좀 더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통의 시기가 중요하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 진료실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머리가 아프신데 네. 주로 언제 아프십니까?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때 제일 아프십니까? 아니면 오후로 갈수록 점점 아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요. 네. 오후로 갈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한 긴장성 두통, 그렇죠. 우리가 제일 흔한 거죠. 네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생기는 두통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새벽에 만약에 두통이 더 심하다 이런 경우들은 네. 예를 들면 뇌종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성 두통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왜 새벽에 더 머리가 네. 많이 아프냐면 네. 또 낮에 서 있을 때는 머리가 심장보다 높기 때문에 부종이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제 밤에 잠자는 동안에는 심장하고 머리하고 위치가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머리 쪽에 부종이 좀 더 심해지고 그렇죠. 뇌에 종양이 있는 경우 뇌 부종이 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잘수록 머리가 점점 더 아파져서 어떤 경우는 수면 중에 잠을 깬다든지 새벽에 잠을 깰 정도로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두통이 있으면 병원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 그런 두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네, 그냥 두통 자체도 중요하지만 언제 아프느냐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할 두통의 특징이 또 있을까요? 네. 아침에 아픈 모닝 헤데이크도 중요한데 이제 네. 그냥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마치 약간 토할 것 같은 네. 네. 오심 구토라고 하죠. 또는 어지러움 증상이 동반되다든지 이런 것들도 뇌에 기질적인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뇌출혈 환자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하면서 응급실로 실려오거든요. 그렇죠. 뇌에 출혈이나 종양 이런 것들이 있으면 뇌 압력이 올라갑니다.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2차적으로 우리가 구토, 중추를 자극을 해서 토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구토감이 같이 있다든지 네. 몸의 중심이 잘 안 잡히는 어지러움이 같이 있다. 이런 네. 것도 뇌의 어떤 기질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네. 이 이명 증상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뇌와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명도 이제 그 소리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뭐 마치 뭐 삐 소리가 난다는 분도 계시고 무슨 뭐 매미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마치 그 귀에서 심장 맥박이 쿵쿵 뛸처럼 심장이 이쪽 귀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물이 슉슉 새는 이런 양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뇌 동맥하고 정맥 사이에 비정상적인 연결이 되는 동정맥 경막에 생기는 루, 구멍이라는 거죠. 네네. 그런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동맥에서 나온 피가 정맥으로 바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마치 심장의 맥박이 쿵쿵 뜰 때마다 빠른 속도로 피가 지나가는 물이 새는 슉슉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명이기 때문에 그건 그 뇌혈관의 그 구멍을 막는 치료를 하면 그 이명은 우리가 완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명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이명인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뇌나 뇌혈관 질환 여부를 확인해 보셔서 원인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당장 병원에 가야 할 뇌의 신호,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눈으로 오는 증상, 귀 얘기도 드렸으니까 눈으로 오는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눈으로 오는 증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야가 좀 가려 보이는 증상, 예를 들어서 마치 커튼으로 뭐 양쪽을 좀 친다든지 반쪽만
이렇게 시야가 가려 보이는 증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눈에 초점이 안 맞는 증상이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이런 증상은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해서 뇌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의 양성 종양이 잘 생기는데 거기에 만약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우리 시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서 양측으로 이렇게 가려 보이는 시야장애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 신경을 종양이나 또 뇌 동맥류 같은 혈관이 누르게 되면 눈이 동시에 같이 한 쌍으로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일단 특정 시야를 쳐다볼 때 복시가 생기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눈꺼풀 얘기 드렸는데 안검하수. 네. 네. 그게 이제 그 우리 후교통 동맥류라고 해서 그쪽 뇌혈관의 특정 부위에 동맥류 꽈리가 생기면 그게 우리 눈꺼풀을 움직여주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눈이 안 떠지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 뇌 동맥류가 파열하기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위험 사인,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막 동맥류가 터져서 출혈로 응급실로 온 경우보다 더 응급에 준하게 수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터지기 전에 빨리 수술해야 예후가 좋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말씀해준 세 가지 증상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뇌 검사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보통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보통 이제 뇌 MRI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럼 MRI를 찍어야 돼요? MRA를 찍어야 돼요? 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개를 다 찍어야 되는데요. MRI라는 거는 이제 뇌에 있는 조직, 살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뇌에 종양이 있는지, 뭐 뇌에 물이 찼는지, 뇌가 부었는지, 쪼그라들었는지, 뇌경색이 왔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원인들이 생길 수 있는 혈관만을 추려서 본 게 MRA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저 MRI 건강검진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혹시 그러면 가지고 오시겠어요 해서 보면 두 개 중에 한 개만 찍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MRI를 찍으셨는데 이상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혈관에 대한 검사는 안 돼 있으니까 한 반쪽만 검사가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동맥 쪽 검사도 좀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경동맥 질환도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하게 되고요. 사실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찍어서 큰 이상이 없으면 다른 건강검진처럼 막 해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저는 한 10년 정도 있다 또 찍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0년이라고 말하는 기준은 이제 뇌혈관에 뇌동맥류가 없었던 동맥류가 새로 생기는 평균적인 시간을 보통 저희가 한 10년 정도로 잡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그 정도 간격으로 찍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보통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정진영 원장님 나오셔서 정말 모르면 지나칠 수 있는 뇌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조기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